국내 최대 문화 콘텐츠 전시 판매 행사 에이스페어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에이스페어에는 나라 안팎에서 4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열띤 구매 경쟁을 벌였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류 열풍 속에 갖가지 문화 콘텐츠를 전시하고 판매해야 하는 한마당에 관람객들이 북적입니다. 국내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내놓은 애니메이션. 색깔피 요정 또보의 좌충우돌 여행을 통해 외국의 유명 그림 동화 작품을 세계 최초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2015년 서한 국제 애니메이션이 이번 올해로 4회째인데요. 거기서 TV 애니메이션에서 총 3편의 입선작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편으로 저희 책갈표정 또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만든 웹드라마도 선보였습니다. 1년에 걸쳐 제작된 웹드라마는 비문의로 출가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정을 담았습니다. 취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역량을 키워나가서 훌륭한 그런 프로듀서로서 문화 콘텐츠 창의 인재로 키워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춤을 추며 마냥 신이 났습니다.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200명이 넘는 바이어도 찾아 열띤 구매 경쟁을 벌였습니다. Well, what first is going to happen? You're going to send me the information. I'm going to give you a proposal of what I think can happen. Because I know you're looking for a specific plant.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40개 나라에서 방송과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 등 400여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광주 에이스페어에서는 드론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려 문화와 예술, 산업과 기술이 만나는 창조 산업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